100%, 90% 실손보험 보장 내용 좋지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그렇다니 단독 실손으로 가입하자니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은 형편없고, 그리고 갈아타려고 해도 기존의 보험금 청구 이력이나 혹은 병력 때문에 갈아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교통정리를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제가 보험영어 13년 하고 있는데요. 100% 가입자, 90% 가입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해 주십니다. 보장 내용은 좋은데 통원 시에는 3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혹은 90% 가입자는 25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 입원 시에는 100% 혹은 90%까지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8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목돈 나갈 걸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한 건데 병원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근데 보장은 좋은데 이 보험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보험료가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에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저한테 많은 연락이 오고 합니다. 물론 50대 기준으로 100% 가입자는 지금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보험료가 15만 원 이상 되거든요. 5만 원짜리 가입했던 사람이요. 지금 10년 만에 한 3번 정도 갱신해서요. 그런데 지금 단독 실손으로 가입하면은 50대 기준으로 적어도 3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병력 있으면 유병자 실손보험에도 5만 원 정도면 떡을 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험료에 허덕이신 분들이 다시 단독 실손보험으로 가입하고 싶어도 병력이나 아니면 보상력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린 겁니다. 뭐냐면 착한 실손보험인데요. 올해 2019년 모든 보험사가 착한 실손보험을 내놓았습니다. 착한 실손보험은 뭐냐면요. 일단 기존에 통합보험 있죠. 그러니까 100%나 90% 가입할 때 단독 실손보험이 나오기 전에요. 그때는 실손보험이나 사망보장이나 입원비나 수술비나 진단비를 통합적으로 가입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험 청구를 많이 했건 적게 했던 간에 정말 중대 질환만 아니면은 다시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특약만 삭제하고 착한 실손보험으로 다시 단독 실손처럼 보장 그대로 넘어와서 가입을 인수 조건을 인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이런 건 유지한 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실손보험 모르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대질환 외에는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것도 어렵지 않고요. 기존에 가입됐던 실손보험에서 특약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독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건 물론 담당 설계사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갈아탄다, 아니면은 뭐 새로운 설계사나 아니면 이관 받아가지고 그 요청하시면 뭐 착한 실손보험은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 담당자 없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관을 한 다음에 제가 착한 실손보험으로 변환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물론 100% 가입자나 90% 가입자 매우 좋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고 여력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3년이나 5년마다 매우 큰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실손보험이나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100%나 90% 가입자들은 손해율을 따로 측정하고요. 그리고 단독 실손보험은 그 손해율을 따로 측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나 90% 가입자보다는 단독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아무래도 매년 갱신되고 손해율이 그전보다는 아무래도 뭐 손해율이 높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90% 보장은 좋지만 부담이 되신 분들은 착한 실손보험으로 이용을 해서 전환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